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 파트너, 급등주 발굴이기 이제 팍스넷 전문가 송범수 대표 이 자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현재 상황에서 미래산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미래산업 딱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으셔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한 가지씩 말씀드릴게요. 뉴럴넷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뉴럴넷이라는 걸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 모든 사물에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미래산업 여러 가지들을 말씀드린 것 중에 첫 번째 목록이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물인터넷 역시 AI와 IoT가 발전되고 또 융합되면서 이런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발전될 것이다 라는 것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보실까요? 사물인터넷 바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비츠로시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비츠로시스. 지금 이것도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비츠로시스 1,995원에서 떨어져서 1,550원대 존재하고 있고, 또 다산 네트워크스 이것도 사물인터넷 관련 업종입니다. 자, 그리고 S넷 이런 종목들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이스 기술이 있습니다. 미래산업 중에서 보이스 기술, 뭘까요? 보이스, 음성이죠. 음성 관련해서 보시면 되고, 현재 이렇게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과정에 놓인 것이죠. 그래서 목소리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작동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서 더욱 다양한 사물에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대표적인 주가 뭐가 있을까요? 통신 관련주들이 있어요. 통신. 대표적으로 뭐 대기업 중에서도 SK텔레콤 있겠죠? SK텔레콤은 바로 그 인공지능 비서 목소리를 인식해서 주인의 목소리를 인식해서 말을 대답을 해주는 인공지능 비서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가 있습니다. 누구? 예, 누구? 바로 이게 보이스 기술이죠. 보이스 기술. 누구가 있는데, 뭔가 일을 시켰을 때, 이 누구가 뭐를 대신 말을 해주고, 대답을 해주고, 행동을 옮겨준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 통신, SK텔레콤뿐만 아니라, LG U+라던가, 또 KT 등등 통신주들, 이것이 바로 보이스 기술의 대표적인 산업 업군이다. 요즘은 이제 통신주들이 예전에는 핸드폰만 팔고, 뭐 그런 산업이었죠? 핸드폰 판매만 하는 그런 산업이었는데, 요즘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렇게 SK텔레콤이나 LG U+ 등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쪽으로. 핸드폰도 사실 많은 과정이 있었죠. 사실 예전에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예전 핸드폰이 없어서, KT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KT. KT는 그냥, 우리나라의 그런 전화 담당, 유선 전화, 그런 것들로 이제 뭐 뿌리를 내렸던 그런 종목인데, 그런 회사인데, 이제 완전 회사가 바뀌었죠, 거의. 거의 뭐 유선, 유치, 지금도 무슨, 물론 유선 전화 해요. LG도 그렇고, 유선 전화 하는데, 바로 그런 거, 회사라던가 이런 데서 단체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핸드폰, 이런 쪽으로 통신이 바뀌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왔습니다. 무선에서 또 어떤 것들, 4차 산업혁명의 보이스 기술 업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목해 볼수 있는 게 DNA 어플리케이션이에요. DNA 어플리케이션. 기존의 DNA 하면은 어렵고 비싸다는 인식이 들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의 비용 절감과 상용화로 인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시켜서 일상생활에서의 이런 헬스케어 관련하여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 종합시켜 보면은 뉴럴넷, 사물인터넷 관련된 것들, 보이스 기술, 바로 음성통신,
이렇고요. 그리고 DNA 어플리케이션 해서 이런 것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많죠. 헬스케어 4차 산업혁명 헬스케어 많습니다. 거의 뭐 여러분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종목들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뭐 대표적으로 종목을 안 꼽아 드려도 그런 요즘 뭐 특허 나는 경우라던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헬스케어 중에서도 뭐 기계 업종 인바디 같은 것도 그런 업군 중에 하나죠. 인바디 같은 경우는 그 요즘 체성분 검사 이런 건데 기계를 사용해서 의료 장치 그런 것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어떻게 됩니까? 지방이라던가 단백질 이런 것도 알고 뼈 골밀도 이런 거 알아야지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지방도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야지 내가 건강한 삶을 또 장수하면서 100세 시대를 이어갈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 헬스케어 중에서도 인간의 체성분을 검사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 기계와 의학의 접목 이런 것이 상당히 좋아요. 이런 것들 그쵸? 그리고 요즘은 뭐 동물 쪽으로도 뭐 헬스케어가 발달했죠. 레이어스 같은 거 요런 것도 엑스레이 그런 거 하는데 기계랑 관련된 헬스케어 업종이죠. 근데 동물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죠. 동물. 그래서 바로 어플리케이션 기계 그리고 바로 헬스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과 바로 의료학이 맞물려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의학 그냥 제약 바이오가 아니라 이렇게 기계를 사용한 제약 바이오들이 좀 주목할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현재 이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미래 산업 몇 가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업종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